그냥 이렇게 뭐 여기에 나무도 충분하긴 한데요. 이제 좀 아이 근데 입지적인 효과 내면서 여기에다 붙이고 뭐 단어를 여기 위에다 붙여놔도 아이들이 좀더 주목을 끌고 좀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So, 할아버지 went to the mountain. 할아버지 이제 산으로 갔죠. 그런데 한 새가 있었어 얘들아. 띡띡띡띡띡띡띡띡띡 하면서 이제 새가 신나게 놀고 있는데. 누가 이번 페이지 6의 주인공이냐면 뱀입니다. 되게 이렇게 뭔가 이 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looks so stupid. You know, it's not like it's 뭐 지렁이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무서워요. 목소리는 CD에서 되게 무서워요. His voice is very scary in the CD, but it looks very good. So, Peppa, I am hungry. 이 표정이랑 지금 전혀 안 어울리는 목소리니까, I am hungry 이러고 나야 되거든요. Come on, babies. 하면서 이제 먹으러 갑니다. Oh, don't do that.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제 정의에서 짜잔짜잔. 아니, 아니, 저놈이.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달려오셔서. What a bad snake! Get out of here!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요소 뭐냐면요.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화났어. 뱀 때문에 짜증났어. 뱀 죽었네, 얘들아. 막 그럼 애들이, 뱀! 막! 난리가 이제 막 화가 나요, 아이들. get out of here!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못 맞추고 넘어지는 신용을 막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통쾌하고 막 할아버지 거기 말고요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이거 그냥 한 번에 딱 때려서 뱀 막 죽고 뭐 이거 아니라 너 이리와 말 좀 말해 하면서 할아버지 막 넘어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o 여기가 이제 노래가 되어갑니다. So 뱀이 어떻게 오냐면 하면서 이제 I am hungry. I am hungry. I'm always hungry. I'm always hungr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제 입을 드러내고 뱀이 표정 중요해요. 이게 착한 표정 아닌데, 오케이. 다 아주 싸놓고 그런 출취한 표정. 내가 이 뭐라고 했어요? 새가, 새가 이제 두 마리인데요. 얘는 이제 신났을 때 새고 얘는 이제 위기에 처한 새. Oh no! 하죠. Oh no! Oh no! Don't do that! Don't do that! 할아버지가 Get out of here! 그냥 이렇게 치면서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뱀이 이제 이마에 딱 맞는 거예요. 딱! Ouch! Ouch! 네, 노래가 이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소품은요. 뭐 이제 간단한 건데 막대기 Get out of here! 하면서 아이들 한 대씩 뚱뚱대면 애들이 막 기뻐해요. 더 때려주세요. 그리고 yes. 제가 어제 지금 오늘 얼굴이 좀 부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롯데마트에 가서 양말을 찾았는데 빨간 양말을 찾았는데 빨간 양말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this is sock. 여기다 이제 붙여내고 뭐 최대한으로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뱀하고 This can be a bird. 근데 얘는 입을 벌릴 이유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so it can be Is it look like a bird? Why are you laughing? Bird and say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놀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Yes. Yeah.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뱀 많거든요. Okay, I'm going to show you the song we just ran right now. I'm hungry. I'm always hungry. Come on, come on. So 빨리 CD 플레이어로 달려가셔서 한 번 더 눌러주는 센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도 되겠네.